반갑습니다. 하비킴입니다. 뷰미라클라의 무한열차 편 그리고 6학편 2기가 막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기투표 1위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주 랭고쿠 표지로예요. 요거 이미지 아닙니다. 박스예요. 랭고쿠 표지로의 얼굴이 크게 박혀있고요. 박스가 굉장히 크죠? 그만큼 무게도 무거웠습니다. 16.62. 조금 불안한 게 이게 이미 박스가 배송되면서 요 아래쪽이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요. 지금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미쳤다. 야 이게 다 뭐야? 일단 이쪽에다가 엄청 빽빽하죠? 아 일단은 베이스부터. 와 이 베이스가 굉장히 커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화염 표시가 있고요. 양쪽에는 노란색으로 마치 쿄즈로의 눈썹처럼 보이는 무늬가 이런 건 약간 용암 느낌인데 별로고요. 이쪽에는 보니까 LED가 접지되는 부분이 있네요. LED가 되나봐요. 아래쪽에는 조금은 성의 없이 그려진 쿄즈로가 보입니다. 이제 바로 요거 가야죠. 요거를 빼지는구나. 안쪽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마린짱 다이스키데. 아래쪽 접지 부분이 살짝 엉성하게 돼 있어요. 쓰러지지 않겠지? 이게 약간 뒤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조립을 하기 전에 일단 LED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오, 잘 나온다. 이게 그냥 켜져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 하나씩 꺼내서 조립하는 것보다 다 꺼내 놓고 조립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 생각보다 크다. 어휴. 와씨. 멋져. 이거 금속인데? 자, 이렇게 모든 파츠들을 다 꺼내봤습니다. 굉장히 많죠? 아, 다행인 점은 하자는 없었다는 점. 야, 구멍 왜 이렇게 많아? 씨. 구멍 찾는 게 일이야, 일. 망토에도, 여기도. 지금 이건 구멍을 못 찾겠어. 구멍이 어디냐. 아, 이 아래 숨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길쭉길쭽한 것들만 남아있네요. 손톱 아니야. Nope. 자, 어디냐. 머리 나쁘면 이것도 못 하겠다. 두 개 남았다. 역시 마지막 하나는 찾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정설. 여기 있다. 됐다. 됐다. 잠깐, 뭔가 이상한데? 그렇지, 팔방향이 이거지? 큰일 날 뻔했네. 네, 모두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굉장히 멋진데요. 우선 이 자그마한 금속 명패가 있는데요. 솔직히 조금 성의는 없어 보입니다. 피규어는 무거운 무게만큼이나 굉장히 볼륨감 있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랭고쿠 쿄즈로보다 뒤에 이 불꽃 디오라마가 이 불꽃이 주인공이야. 소사오르는 불꽃 소용돌이 끝에는 포효하는 활용의 머리가 살짝 사자 같기도 하고 어쨌든 덕분에 굉장히 극적인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랭고쿠의 포징은 화염의 호흡 제9의 영 연호 랭고쿠를 시전하는 모습이죠. 일단 랭고쿠 쿄즈로의 얼굴은 굉장히 원작과 흡사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부상당해서 왼쪽 얼굴이 좀 피범벅이 되어 있는 이 붉은색의 도색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케첩을 발라놓은 그런 느낌이 아예 조금 더 진하게 칠해줬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망토 부분에 살짝 아쉬운 점이 있는데 천재질의 소재감을 주려고 했겠죠?
표면이 좀 오돌토돌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입자가 너무 굵은 것 같아요. 약간 오버해서 쌀포대 느낌 나는 렌코크의 일륜도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악귀 멸살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손가락도 꽤 디테일하고요. 코스튬이 전체적으로 큰 아쉬움 없이 잘 도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뒤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쓰러지지 않을까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워낙 간단하게 삽입이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아 참, 끼를 재볼까? 제일 높은 데가 거의 49cm, 50cm 정도. 전시해놨을 때 존재감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LED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냥 점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막 점멸을 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이펙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바닥에 용암이 흘러내리는 부분도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빛이 비쳐나오게 해줬고요. 그리고 용모리 부분에도 따로 LED를 사용해서 안광이 번뜩이는 느낌. LED를 사용한 다른 피규어들을 많이 봤지만 이 제품은 특히나 LED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멋있다. 잠깐. 너무 어두워서 내 얼굴이 안 보이네? 뭐? 더 잘생겼다고? 우와, 네가 대장이다. 성훈아, 성훈아. 제가 쇼츠로 먼저 이 큐즈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몇몇 분들이 보시고 큐즈로 이 목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사람 목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면이 보이긴 한데 일단 큐즈로는 사람이 아니죠. 큐즈로는 염주죠. 원래 오늘 이거 리뷰하려고 했었잖아요. 밀렸는데 다음번에는 할 수 있을까?